혹시 점수가 틀리면 막 죄책감이 들어요? 좀 맞죠, 죄책감. 그러니까 문제를 틀리면 막 죄책감 같은 게 되나 봐. 아까 잠깐 봤는데 네. 수학 문제를 못 푼다는 거는 죄가 아니야. 그래. 아니 그게 너무나 당연한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야. 원래 안 풀려서 공부하는 게 수학이야. 어떻게 얘기를 할까? 방탈출 게임장에 뭐 만 원 내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여는지를 모르겠어, 문을. 그런데 곧바로 옆에 해설지가 있어서 딱 보고 이렇게 여는 거구나 그러고 나와. 그럼 미친 사람이잖아요. 너무 깨름직하고 진 느낌이고. 그럴 거면 게임을 뭐 하러 하냐고. 그렇지. 그러니까 잘 풀릴 거면 게임을 왜 하냐고. 똑같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애가 난 첫 판부터 죽어. 나는 게임에 소질이 없나 봐. 그러면 뭐라 그럴 거야? 네가 안 하니까 그렇지 이럴 거 아니에요. 똑같다라는 거죠. 옥진이는 이제 그 공의학집을 보고 푼 게 아니라 그 게임을 안 하기로 한 거죠. 맞아요. 그냥 그러니까 좀 다쳐봐야지. 속도 상해 보고 많이 틀려봐야지. 그런 다음에 해설지를 보고 너무 약오르는 거지. 아, 내가 이걸 생각 못했다고? 이 정도의 느낌이 되는 게 그게 수학 공부라는 거야.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는 틀릴 용기를 가져라. 틀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는 거예요. 금방 어떤 문제인지 풀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지.